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테스트를 좀 해볼 건데, 리스트림. 아프리카가 아니라 리스트림. 뭐야, 왜 아프리카가 홍이 나와? 리스트림을 이용해가지고 동시송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잘 되는지. 그리고 송출 프로그램은 엑스스플릿. 그걸로 할 겁니다. 일단은 리스트림으로 들어갑시다. 리스트림. 리스트림 떴죠? 보시면은 트위치, 유튜브, 아프리카 요거 세 개를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 등록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엑스스플릿을 실행을 해요. 플스랑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바로 뜰 겁니다. 화면 나오죠? 이건 다크소울이고요. 다크소울 3. 일단 엑스플릿까지 실행을 했고, 그 다음에 방송을 합시다. 방송을 하면은 세 군데에 송출이 될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조만간에 뭐가 변합니다. 떴죠? 스트리밍 모니터 요런 화면이 지금 라이브로 되고 있다. 60프레임 1080 이런 식으로 비트레이트는 3537 이렇게 지금 방송이 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들어가 보고 아프리카를 들어가 볼게요. 아프리카 그리고 트위치는 크롬에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합주님 뭐? 다른 데는 음소거를 해주시고 내 채널 왜 방송이 안 뜰까요? 여기 방송을 하고 있는데. 떴다. 그리고 아프리카. 아프리카도 들어가서 확인을 해봅시다. 외부 장치 방송. 유튜브 떼내고 자 요게 제 화면 엑스스플릿 화면이고요 이렇게 해서 할까요? 요게 엑스스플릿 화면 요게 유튜브 요게 트위치 요게 아프리카 지금 캐릭터는 가만히 있죠? 요게 제가 조종하는 캐릭터입니다. 움직여 봅시다. 가만히 있죠, 다른 것들. 딜레이가 있어요. 아프리카가 제일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유튜브 움직이고, 그 다음 트위치가 움직입니다. 여기서 또 휴식을 한다. 눌러볼게요. 휴식. 화면이 변했죠, 여기. 화면이 변했고.
변하고. 이게 딜레이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듀얼 모니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원컴이에요. CPU는 i7 8700K, 그래픽카드는 1080, 그리고 메모리는 32기가, 이러한 사양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움직임이 그래도 부드럽죠? 요거는 당연히 부드러운 거고, 다른 새 화면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근데 자세히 보시면 유토가 조금 버벅거리는 것 같기도 해요. 캐릭터를 움직이면은 살짝 매끄럽지 못합니다, 유토는. 방금 끊겼죠? 달리기. 깔끔하고. 이거 봐요, 유튜브는 약간 그 버벅거림이 있어요. 근데 이건 세계를 송출해서 그런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아마 저렇게 보인다면 문제가 있는데, 세계 송출이 힘들 수도 있어요, 저렇게 끊어지면은. 일단 프레임을 다 60프레임으로 했는데, 자동으로 돼 있고 60프레임 돼 있고, 이것도 원본화질 60프레임 돼 있고, 아프리카도 원본화질. 또뭐뭘 자꾸 설치하래. 계속 또 계속. 분명히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뜹니다. 자, 몹을 한번 잡아볼까요? 어떻게 잘 되는지, 깔끔하게 움직이는지. 제가 로딩을 할때 다른 데서는 이제서야 막 이동을 합니다. 여기는 몹이 없군. 근데 이게 제 컴퓨터에서 다 이렇게 띄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테스트를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하나의 컴퓨터에서 화면을 다 띄워놓으니까 저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더 이동을 해봅시다. 몹도 잡아보고. 지금 이 게임은 다크소울 3이고요. 2회차입니다, 2회차. 디오 나왔군, 양파. 지크벨트, 우리의 계급 캐릭. 지크벨트. 이쪽으로 나가면은 출전기사가 하나 있죠. 먼저 나가면은 뒤에서 먼저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화통을 먼저 찍어두고. 뒤를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빡. 요거는 한번 죽이면 또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아까 그 지크벨트를 다시 만나러 갑시다. 유튜브가 조금 버벅거리네. 유튜브가 살짝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올라가서 거인과 친구를 먹은 다음에 친구 먹는 게안 되네. I help anytime. 모르겠다. 내려가면서 중간에 아유 죽었다. 어쨌건 요런 식으로 세 군데 동시 송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요 찍은 영상은 각 사이트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보면서 움직임을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건 오늘 동시 송출 테스트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채팅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